네, 안녕하세요. 숨마실입니다. 오늘은 6차 산업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6차 산업은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6차 산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임업인들, 특히 산림 부분에서는 아직 6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임업인이지만은 지금 6차 산업을 받아서 1차 한번 3년 인증을 받고요. 또 추가 인증을 받아서 또 3년, 또 세 번째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6차 산업은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임업인들도 많이 6차 산업을 인증을 받아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숨마실에서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6차 산업은 그 아시다시피 그 1차 유무형 자원이죠. 유무형 자원, 우리가 직접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생산하죠. 거기 자원을 가지고 2차 제공 가공, 제조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3차 체험관광, 자, 농업자원, 임업자원, 어업자원을 가지고 거기 볼거리가 많죠. 많은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체험관광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1차 잘 키운 우리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로 농부가 직접 제품을 만들고 다음에 농촌과 제품을 체험하고 즐기는 산업을 의미하며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다 하는 것이 6차 산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곱하기 2차 산업 곱하기 3차 산업 가치가 곱해져서 6차 산업이 완성된다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6차 산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차 산업은 어떤 식으로 인증이 진행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6차 산업은 지역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사용하는 6차 산업 사업자 중 성장 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자기 요건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저희들 6차 산업 인증받은 것도 아까 3년마다 갱신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차 산업의 자격 요건을 보면요. 우선 대상이 이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런 분들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 농업법인도 해당되고, 그렇죠. 뭐 여기는 또 산림법인, 뭐 수산업법인도 해당되어 있죠. 그 다음 관련 생산자 단체, 그 다음에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도 해당되네요. 중소기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을 주 기반을 하는 6차 산업 활동에 있는 경영체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로 보시듯이 어느 하나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요건만 해당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광범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증 및 절차 방법은요. 인증 절차는 사업자 인증 기준에 준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게 되죠. 인증 신청과 인증 심사는 수시로 실시할 때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인력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인증 심사를 실시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6차 산업 지원센터가 전국 각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인증 절차를 도와주게 되고 또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 신청서 제출하게 되었고요. 요거는 관할시 도내 인증 6차 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신청하게 되고, 그 다음 인증 심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1차 심사, 그 다음에 농촌 복합 산업 지원센터 2차 심사,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에서 또 2차 심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인증 추천은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인증 추천하게 됐고요. 인증 확정 통보는 농수산식품부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인증 표시라는 이러한 로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로고가 아주 뜻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이런 로고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도 6차 산업 인증 마크 다 찍혀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증 신청 전 심사가 있는데요. 지역에서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 산업 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었고요. 자, 경영체가 신청자죠. 제출 서류는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한 서류를 인증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및 6차 산업지원센터에서 경영자의 자격요건 검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종합전 확인평가, 6차 산업 추진 여부, 사업성과 및 발전 가능성, 그 밖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방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 적격자 방문을 통해서 현장 심사를 또 통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후관리는 유효받은 업체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 6차 산업화 관련 사업 영역을 유지하는 하나여 인증을 유효합니다. 그래서 3년을 일단 인증기간을 주어서 재차 심사를 해서 또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것이죠. 인증갱신은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갱신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6차 산업지원센터로 인증갱신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차 산업지원센터에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 절차 통보 이렇게 통보를 해서 신청하게 되죠. 그리고 인증 취소가 있습니다. 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 중단,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 곤란 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6차 산업화 관련 사업 경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인증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촌융합 산업법 제14조 인증 취소 및 사유에 참조되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이제 6차 산업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센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뭐 강원 지원 센터, 경기 지원 센터, 경남 지원 센터, 경북 지원 센터, 세종지원센터, 인천지원센터, 전남지원센터, 전북지원센터, 제주지원센터, 충남지원센터, 충북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활용해서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사업자 혜택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6차 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혜택이 있나요? 정부에서 집행하는 판촉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에 적용되죠. 그래서 여기 혜택이 있고요.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을 통해 맞춤형 전문 상담과 현장 코치를 진행하며 우수한 6차 산업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여 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농촌 융복합 산업 자금의 융자의 지원, 이자율 할인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2차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인증제 그 6차 산업 인증을 받으면은 또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요. 6차 산업 융자 자금 연 150억입니다. 그리고 농식품 펀드 조성을 통해 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및 체험 관광 시설 등 설치, 그 다음에 가공, 기계, 장비 구입 및 리모델비 뭐 이런 비용, 자금 최대 30억 원에서 2% 3년 거치 7년 변동불만 상환으로 지원하고요. 운영자금은 3억까지 2%에서 2년 안에 일시상환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보육 요원 등을 지원하는데요. 6차 산업 전문가 풀 전문가를 구축해서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온 오프라인으로 지원해주고요. 농산물 가공센터 14년 22개소에서 15년 30개소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해주고 소비자 판촉전, 유통 전문가 MD 및 바이어 초청 품평회, 유통 채널 입점,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입점하는 데가 많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입점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프리미엄 제품, 이제 현대백화점, 백이명총관, 생활용품 등 뭐 CJ 올리브영이라든지 일반 제품은 코레일, 명품마루 등 네이버 산지 직송 공영 홈쇼핑 등에도 판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우수 제품 및 성공 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라인 사이트 www.6차산업.com이죠. 통해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해주고요. 인증 사업자의 사업장 제품에 6차 산업 인증 로고 및 6차 산업 인증 BR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차 산업 인증 업체는 이런 로고가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은 향토 산업 육성,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등 6차 산업 관련 지원 사업에 인증 사업자 참여 시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제조 취소를 짓기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사업이죠. 향토 산업 육성 사업, 농촌 자원 융복합 사업 산업 금액도 큽니다. 그렇죠? 20억, 뭐 30억 이렇습니다. 그다음 6차 산업 경영 실적이 높고 4개의 목표를 달성 후 사업자를 우수 사업자 선정에 보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입점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도 뭐 사실은 그 뭐 신세계도 백화점도 있고요. 뭐 이마트도 있고 롯데도 있고 여기 나오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입점할 수 있는 곳이가 저희들도 뭐 신세계, 롯데 뭐 이렇게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 있겠죠. 뭐 아까 그 지원 자금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홍보 지원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테나 샵을 볼까요? 안테나 샵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또 각 백화점, 뭐 이마트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판매점에 6차 산업 인증 업체에서 입점할 수 있습니다. 많죠? 롯데, 이마트 뭐 이렇게 뭐 여기는 또 신세계 안 보이네요. 신세계 백화점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입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관광 쪽에는 뭐 이런 쪽에 체험관광을 하게 되면은 뭐 숲해설 여기가 이제 꽃자월 로인의 농원이 있는 제주 유명하죠. 꽃자월 6차 산업 인증을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진팜 체험농장도 있고 박림은 뭐 여러가지 이 체험농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맞네요. 뒤에도 많습니다만은 어떤 시간 관계상 어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6차 산업 앞으로 이 6차 산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임업, 수산업들이 활성화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그 임업인들께서는 6차 산업에서 접근하셔서 반드시 그 임산물 가공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숨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